저는 그래서 정면 돌파를 딱 10분입니다. 발표나 강의는 감동까지 이끌어낸 무대 종합 예술입니다. 발표 시간이 10분짜리라면 도입부 1분 30초, 본론 6분, 마무리 2분이 최적입니다. 파워포인트는 577 원칙을 평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발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반드시 고쳐야 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청과장으로 퇴직한 사막남 김경수입니다. 공무원 생활 오래하고 직급이 높아지면 발표 기회도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남들 앞에 서는 일이 잦아지는지. 저 또한 성격이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근데 저 회피할 수 없다면 저는 그래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주최한 제1회 강연 콘테스트를 비롯해서 여러 강연 콘테스트에서 입상을 했고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우수 강사로도 선정됐고 세바시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 공포와 울렁증을 극복하고 무대에서 정말 멋지게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10분입니다. 아, 10년간의 실전 노하우니까요. 믿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큰 도움 되시리라 믿습니다. 발표나 강의는 자신의 주장이나 제안, 정보, 경험을 청중에게 설득, 공감을 넘어서 감동까지 이끌어내는 무대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활이 걸린 중요한 발표는 치밀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설명은 발표안을 구상, 작성하고 PPT와 대본을 만들어서 사전 연습, 리허설을 하는 발표 준비 단계, 그리고 발표 현장에 도착해서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낯선 장소의 어색한 분위기와 긴장감을 없애고 강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발표 직전 단계, 마지막으로 준비한 실력을 유금없이 발휘할 발표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인 발표 준비 단계입니다. 확대감 무회의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하거나 인재개발원에서 강의 의뢰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먼저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풀어갈지 발표할 내용을 먼저 종이에 차분히 적어봅니다. 발표에 대한 구상이 그려져야 한다는 말이죠. 뭐 꼭 논리적일 필요는 없고요. 발표 주제를 중심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머리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발표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그 구상안을 바탕으로 이제 발표안을 작성합니다. 발표안 구성의 틀은 도입, 전개, 종결, 이렇게 333 법칙을 적용하시고 시간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표 시간이 만약 10분짜리라면 도입부 1분 30초, 본론 6분, 마무리 2분이 최적입니다. 네? 10분짜리 발표라면서 왜 도합 9분 30초냐고요? 아, 그야 실제 무대에 서면 약간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분명 사적이 붙기 때문입니다. 발표 시간을 초과하는 건 부족함만 못하고요. 만약 발표가 경진대회라면 발표 시간 초과는 큰 감점 요인이 됩니다. 333 구성의 틀과 시간 안배는 50분 발표, 100분 강연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틀입니다. 다음은 도입 부분입니다. 발표를 위해 무대에 서면 먼저 자기소개, 아이스브레이킹, 본론의 제목, 소재,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소개는 짧고 개성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멘트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은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날씨, 시사, 경험, 유머 같은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말입니다. 단 어떤 소재이든 발표의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중들이 발표의 내용을 미리 예측 기대할 수 있게 본론의 목차 정도를 미리 간략하게 소개해 줍니다. 다음은 전개 단계, 본론입니다. 본론은 발표의 주제 전체를 받쳐주는 3단계 소제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딱 적당합니다. 두 가지는 너무 적고요. 네 가지가 넘으면 청중은 산만해지고 다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소제목은 명확하고 나름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제목별로 소제목을 뒷받침하는 사례와 근거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진이나 도표, 동영상이 있으면 전달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례, 즉 스토리텔링은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어도 청중을 사로잡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적절한 유머와 제스처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발표에 중요한 양념이 되죠. 마지막 종결 단계는 본론 요약 정리, 마무리 멘트와 끝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발표 내용의 중요 사항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은 일종의 청중에 대한 서비스지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발표의 방점을 찍는 하이라이트인 마무리 멘트,
발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감동의 멘트, 명언 같은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인사로 마무리를 하면 되죠. 발표한 작성은 물론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맞추는 것,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넣고 빼는데 더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죠. 10분짜리 강의라면 9분에서 9분 30초 정도의 분량이 적당하고요. 이건 넘치는 건 부족함만 못하고 막상 무대에 서면 사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발표안이 끝났다면 발표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 파워포인트를 작성합니다. 발표안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때마다 스토리를 대변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한 장씩 차근차근 작성합니다. 파워포인트는 577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은 5단어 이내로, 한 줄에는 7단어 이내, 그리고 한 화면에는 7줄 이내로. PPT에 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청중들이 글을 읽느라 청중들의 시선을 PPT 화면에 죄다 빼앗기게 됩니다. 청중들을 나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도 577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무대에서 갑자기 할 말을 까먹었을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글자나 이미지를 PPT에 안전장치로 심어놓는 것입니다. 네, 발표안을 구상하고 발표안과 파워포인트까지 작성을 마쳤다면 이제 대본을 작성하십시오. 물론 발표 대본을 작성하는 일은 무척 성가신 일이기 때문에 대본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발표이거나 발표가 처음이라면 실전처럼 풀로 전체 내용을 구어체로 한번 작성해 볼 것을 권합니다. 발표의 승패는 무대에 서기 전까지 얼마만큼 연습, 리허설을 했느냐인데, 연습할 때 대본이 없이 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분짜리 발표라면 A4 용지 4-5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본까지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준비 단계 마지막 단계, 연습을 할 차례입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대본을 눈으로만 읽거나 입에서 중얼중얼거리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큰 소리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뱉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냐고요? 아주 많이요. 네? 아주 많이가 얼마만큼이냐고요? 저는 초보 때 제1회 선거연수원 강연 콘테스트 결선까지 올라갈 때 한 500번 정도는 연습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 잡히시죠? 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표 현장에 왔습니다. 발표 직전 단계를, 발표를 잘하기 위한 3단계 중에 하나로 소제목을 뽑은 이유는요, 현장 대응이나 점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간과했다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한순간에 망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낯선 장소에서 발표나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발표자의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분위기성을 위해서 발표 장소에 늦어도 30분 전에는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과 뭐 차 마시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발표장의 장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이크와 포인터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PPT는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꼭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찍 참석해 있는 청중들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먼저 말을 걸어서요, 발표 전에 어색한 분위기를 줄이고 강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내 편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쯤 마쳤다면 무대에 서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무대에 마음껏 발산할 마지막 발표 단계입니다. 말을 할 때는 지금 내가 발표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자신감을 갖고요. 소리가 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지 않고 소리를 입 밖으로 던지는 듯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필요하다면 따로 복식 호흡하는 연습도 추천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몇몇의 청중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면요, 이제는 청중 전체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요 순간에 비장의 멘트를 터뜨려서 청중을 확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멘트와 필살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말은 리듬을 타서 빠르게, 천천히, 높게, 낮게,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사합니다. 그래야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알버트 메러비언은 의사소통의 7%만 말에 의해 전달되고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몸짓과 손짓, 표정, 시선, 자세, 그리고 잠시 침묵하는 것까지 총동원해서요,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청중에게 등을 보이는 것은 기선을 제압당한 사자가 꼬리를 감추고 달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청중 전체에게 따뜻한 미소로 추파를 던지면서 시선은 지자나 삼각점을 정해놓고 자연스럽게 옮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같은 뭐 자신감 없는 말투, 뭐뭐인 것 같은데요 같은 뭐 추측성 발언, 뭐뭐인데요 같이 뭐 말끝을 흐리는 말투는 발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반드시 고쳐야 할 말투입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한 대로 시간 배분을 잘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마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10분 발표 자리에서 도입부의 자기소개에서 3-4분 이상, 심지어는 반 이상 까먹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 배분에 실패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에 쫓겨서 그 발표는 회복할 수 없는 완전 망치는 발표가 되고 맙니다. 네, 책은 많이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지금 한 주제를 잡고 딱 10분짜리 강의안을 한번 구상해서 무대에서 시연하는 과정까지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없다면 기회를 만드시고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표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신다면 확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의 큰 자산이 되고요,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는지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0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